합격을 부르는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는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0월 30일이면 제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번에 응시자는 1차, 2차 포함해서 약 40만 8,492명이 접수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는 1차와 2차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가 있으니까 실제 인원은 27만 6,982명 정도가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른다고 해요. 사실 공인중개사 수익은 예전만 같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아마도 취업난이나 고용불안 이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전문 자격 시험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개업할 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은 책상, 컴퓨터, 그리고 사람, 자격증 이것만 있으면 돼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장점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정년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치르면 잘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면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이 또는 여러분 주위 지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30일 이전에 보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이후에 영상을 보셨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마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상대평가로 바뀔 것 같은데,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까지는 앞으로 보실 영상 내용 그대로 유효하니까 절대평가일 때는 이 영상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당일이 되면 10월 30일 아침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다니시면서 매월 보는 그 모의고사, 이거를 충분히 여러 번 보셔서 연습이 됐던 분들은 가능하시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 뭐 인터넷 강의로 들으셨거나 아니면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학원은 다녔는데 매월 치르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은 분들, 저도 학원을 다녔지만 이렇게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그 성적을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시험을 잘 못 보면 이게 창피하니까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실수하시는 건데, 사실 모의고사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내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어느 정도로 빨리 풀 수 있나, 이 시간 배분을 연습하는 건데, 그걸 보지 않으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 배분을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지를 한 번에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나눠서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각 과목별로
1차 마찬가지고 2차 마찬가지고 시험을 세 번에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1번부터 40번까지 한 번에 쭉 푼 다음에 다시 와서 풀고 또 다시 와서 풀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시험은 그 난이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쉬운 난이도, 하 난이도가 뭐 한 40%, 그리고 중 난이도가 한 40% 또는 뭐 30%일 거고, 그리고 상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20%에서 많게는 뭐 30% 차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나눠서 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일단 처음 딱 풀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하 난이도 40점을 미리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풀 때 눈에 들어오는 답들을 먼저 푸는 거죠. 풀다가 확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야, 이게 답이 둘 중 하나야. 1번, 3번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2번, 4번 중에 하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아, 이 문제는 이거 둘 중 하나야.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풀면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일단 처음 볼 때는 가장 쉬운 거 먼저 푸신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와서 그때 앞서 풀지 않았던 것들 둘 중 하나 이거를 정리하셔서 푸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 이때 이제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풀지 못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 푸시는 건데 사실은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과락 40점 이상인 거고, 그리고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상 난이도가 뭐 20% 30%면 100점 만점 중에 뭐 20, 30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풀 때는 부담을 줄이면 됩니다. 그냥 찍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었던 것 중에서 그냥 많이 나오지 않는 보기, 뭐 3번이 없다, 그럼 3번 찍는 거고, 4번이 없네, 4번 찍는 거고, 이렇게 찍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어떤 그 비중을 다 맞는 게 아니고, 어차피 평균 60이니까 아, 내가 가장 쉬운 거 40점은 무조건 다 맞는 거고, 그리고 나서 중 난이도에서 최소한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맞추자, 그리고 어려운 건 그냥 찍자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나눠서 푼다면 훨씬 시간을 배분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이제 실제 시험을 치를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원생들 중에서 그렇게 학원에서 시간 배분 잘해야 된다, 어려운 거 붙잡고 있지 마라 라고 말을 해도 꼭 붙잡았다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많이 풀면 25문제, 30문제 풀어요. 그 나머지 10문제 찍는 거고. 근데 똑같이 10문제를 찍어도 시험을 나눠서 풀어서 하 맞추고 중하고 마지막 상에서 10개 찍는 거하고 30문제 풀고 나머지 10개 찍는 거 다르다는 거죠. 나머지 10개에 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어려운 문제 잡고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시험 볼 때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그 시험 지문이 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 문제가 한 절반 차지하는 것들, 시험 문제도 길고 보기도 길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풀었어요. 그냥 있는 것도 시간 걸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푸는 요령이 중요하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시라. 시간을 이렇게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 난이도, 두 번째 중 난이도 풀겠다, 마지막 세 번째 상 난이도와 그냥 찍겠다 이런 마음으로 푸신다면 훨씬 시험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게 그 집중의 문제예요. 집중. 사실 긴장되다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긴장감 때문에 가끔 청심환 드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심환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거 드시면 오히려 막 울렁거려요. 그래서 평소에 청심환을 드셔가지고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분들은 시험 당일날 청심환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집중의 문제에서 제가 한 사례를 들면,
제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저도 설명드린 대로 하 풀고 중 풀고 상 풀다 보니까 이 시험지를 넘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옆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한 번에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험지를 좀 많이 넘기는 편이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2차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옆쪽, 왼쪽, 대각선 쪽에 계신 아주머니 분이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뭔데 그렇게 시험지를 빨리 넘기느냐.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못 봤다. 집중 안 돼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뭐 겉으로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쉬운 거 막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는 그랬죠. 아 이분은 집중 못하셨구나. 이분은 합격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시험장 가보시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 시험장 안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침하죠. 어떤 사람들은 의자 삐걱거리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학개론이나 뭐 이렇게 좀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계산기도 막 이렇게 세게 누릅니다. 소리가 커요.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묻어지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되게 민감하시다라고 하시면 평소에 그런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 보면서 연습이 돼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지금 그냥 마음으로라도 아 내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냥 나는 내 것만 봐야지. 사실 저는 시험 볼 때 제 거 보느라고 뭐 옆에 전혀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전혀 내 거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하시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 보면 저도 학원 다녔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좀 젊은 층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시험을 30대에 봤었는데 제가 학원 다닐 때 뭐 20대 있었고 30대 있었고 40대, 50대, 60대 심지어 저 학원 다닐 때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70대였거든요. 물론 그 어르신도 합격했지만 근데 만약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노안이 있다면 반드시 안경 맞추셔야 돼요. 제가 시험 볼 때는 30대라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40대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노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끔 그런 그 답안지 카드, 그 카드를 이렇게 보면 이 어른 거래요. 만약에 마킹 하라고 그러면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노안 안경 맞추셔가지고 마킹하는데 지장이 없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점심시간 있잖아요. 이때 제발 당부하지만 절대 1차 시험 본 것에 대해서 답을 확인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뭐 민법에 몇 번을, 뭐 학교론에 몇 번을 몇 번 찍었는데 이게 답이 맞나? 그래서 또 심지어 이걸 또 같이 공부했던 학원생이든 뭐 동기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민폐입니다. 절대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끝나면 가답안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잖아요. 다 못 바꾸니까 확인하지 마시고 식사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빨리 드시지 마시고 차시니까 천천히 드시되 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2차 시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절대 1차 시험 본 거 다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식사하시고 2차 시험 볼 거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그리고 2차 시험 마찬가지로 시간 배분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1차가 이렇게 빡빡하지 민법과 학교론이 어려워서 2차 같은 경우는 공법과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공시법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이것도 시험 보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시간이 쫓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혹시 시간 쫓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시험 그 볼 때 그 난이도가 회차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차에서는 되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또 어떤 회차는 쉽게 나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공법 또 공법 아니더라도 다른 뭐 공시법이나 이런 것에서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시간 배분 잘못하면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 중, 상 이렇게 시험을 세 번에 나눠서 푼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 10분 발휘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시간 배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저 시험 볼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 하나는 시험 중에 이제 답안지 마킹할 때 손이 떨려서 마킹 못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긴장되실 텐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마음의 평정도 가져올 것이고 시험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